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강명희 작가의 작품집 30개의 노을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벼랑 끝에 선 남자 단편 소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의 경향은 아버지의 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작품 속의 아버지는 여자에게 빠져 아내와 자식들에게 무심합니다. 알뜰하고 성실하며 재테크에도 능한 아내를 배반하고 판무 파탈이라 불릴 만큼 매력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비윤리적인 여자에게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파멸로 떨어집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벼랑 끝에 선 남자 지연이 강명희. 문을 열어준 사람은 웬 뚱뚱한 중년 여자였다. 머리가 부스스해서 막 낮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가 여자의 친척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녀가 놀라며 나를 문 밖으로 내몰고 거칠게 문을 닫았다. 성급히 문 잠그는 소리가 났다. 안에서 흥분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놀랍게도 이사 온 지 일주일이나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내 집이라고 소리치며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간헐적으로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 잠시 후 층계 아래에서 경비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경비는 나를 보고 뜻밖이라는 듯이 그 자리에 섰다. 그는 늘 팔짱을 끼고 다니는 여자와 나를 드물게 금실이 좋은 부부라며 부러워하곤 했다. 경비가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판단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대충 상황을 짐작하고는 자초지종을 더 알고 싶어 했다.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에는 조롱에 가까운 웃음까지 띄고 있었다. 짐도 별로 없더라고요. 저녁 어스름이 질 무렵인데 차가 오더니 짐 몇 개 싣더니 휙 가버렸어요. 사장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어쩐지 이상하다 생각했죠. 경비가 능글거리며 말했다. 나는 분노와 창피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경비는 계속 야릇한 시선을 보내며 그날 상황을 더 얘기하려 했다. 나는 경비의 시선을 뒤로 하고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시동을 걸었다. 경비가 백미러 속에서 반쯤 뜬 눈으로 웃음을 마구 흘렸다. 차를 몰았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나는 기계적으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얼마 후 나는 외곽 순환 도로를 달렸다. 미친 듯이 달렸다. 모든 차들이 뒤로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아니, 더욱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속도계 바늘이 시속 160km를 가리켰다. 이대로 방음벽 난간에 부딪혀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한 달 예정으로 떠난 여행이었다. 떠난 지 열흘 만에 여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여자는 두 번 이상 배를 울리게 하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나 전화를 받기 위해 손에 휴대폰을 들고 다니던 여자였다. 여자와 통화를 하고 싶으면 언제나 할 수 있었다. 그런 여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처음부터 내키지 않았던 이번 여행이었다. 여자는 내게 여행을 떠날 것을 은근히 그러나 꽤 집요하게 권했다. 선뜻 결정하지 못하자 여자는 내 가슴속 자리하고 있는 부성애를 들먹이며 유학 간 아이들에게 다녀올 것을 종용했다. 엄마 없는 아이들을 유학 보내놓고
들여다보지 않는 무심함을 나무랐다. 여자의 말을 들으며 나는 아이들을 피하고 있는 나를 보았다. 아비가 자식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이번 여행은 그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고자 떠났다. 아내가 죽고 나서부터 아이들은 방학 때조차 한국에 나오지 않았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키고 나면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것은 없었다. 아이들은 받았다는 말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를 걸면 묻는 말에만 짤막하게 대답했다. 캐나다에 건너갔을 때도 아이들은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과 토론토의 한복판에 있는 음식점을 찾았다. 아이들은 어떤 음식점을 고를까 하는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싸웠다. 작은 아이가 형이 지겹다며 방을 따로 얻어달라고 말했다. 금방 큰 아이도 동의했다. 나는 형제가 먼 나라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비로서 당연한 충고를 했다. 그랬더니 그런 아버지는 왜 엄마를 배반했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 위암으로 죽어간 엄마를 아버지 탓으로만 여겼다. 어쩌면 아이들 생각이 맞을지도 모른다.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내는 아직도 살아있을까? 깊은 늪과 같은 여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내는 소화불량을 호소했다. 나는 병원에 가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을 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위암은 초기에 발견되었을 것이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지금쯤 아내는 유학 간 아이들을 챙기고 나는 여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아내에게 돌아왔겠지.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내와 나는 아이들의 진로 문제로 갈등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이후의 노후를 설계했겠지. 처음 아내는 아주 조금씩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개만큼이나 발달한 후각을 가진 아내는 내게서 향수 냄새를 맡았다. 나는 여자에게 향수를 쓰지 못하게 했다. 아내는 왜 화요일이면 넣느냐고 물었다. 나는 여자와 만나는 날을 바꾸었다. 왜 잠자리를 피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도무지 흥미가 없는 아내에게 의무 방어를 했다. 그리고 일일이 내 출장지를 아내에게 보고해야 했다. 어느 날 아내는 내가 그 여자와 한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때 아내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아내는 자신의 위암 말기 판정보다 여자와 나와의 관계를 더 억울해했다. 속도 위반 감시 카메라에 붉은 빛이 번쩍 들어왔다 사라졌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쉬어야겠다. 쉬지 않으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았다. 나는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늦추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핸들에 얼굴을 묻었다. 나 자신이 한심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한참 후 핸들에서 얼굴을 떼자 산을 깎아 쌓아놓은 축대가 보였다. 축대는 굵은 그물망으로 씌워져 단단히 벽에 붙들어 매여 있었다. 많은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을 듯 견고해 보였다. 철망 틈새로 지난 여름에 모성이 자랐던 측년굴이 축대를 따라 오르다가 주저앉은 듯 누렇게 엎어져 있었다. 측년굴이 감기지 않은 축대 옆으로는 풀들이 바짝 마른 채 있었다. 그 풀 옆으로 푸른 빛이 보였다. 작은 소나무였다. 소나무는 축대에서 비치듯이 자라 매달려 있는 것처럼 위태롭게 보였다. 마치 내가 손으로 벼랑 끝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내는 결국 내가 죽인 것이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는 아내는 통증으로 죽어가면서도 그 여자와 나에 대한 미움을 사귀지 않았다. 병실에서 아내의 악담을 귀가 부드럽 들으면서도 나는 그 여자를 생각했다. 그 여자의 몸을 생각하고 그 여자에게서 나는 향기와 그 여자의 자유를 생각했다. 병실을 나가면 여자에게 달려갔다. 여자는 달려드는 나를 품에 안고 토닥거렸다. 여자의 품에 있으면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아내가 퍼붓는 악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는 소리도 잊을 수가 있었다. 여자는 내 몸속에 있는 오감들을 모조리 들떠 일어나게 했다. 오감들은 제각기 맡은 쾌락들을 향해 질주하였다. 어느 감각 하나 처지거나 뒤지지 않았다. 그 오감이 회오리 바람처럼 한꺼번에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그것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나면 도덕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하는 따위들이 내 몸속에서 빠져나와 귀찮은 휴지 조각들처럼 땅바닥에서 뒹굴었다. 만일 그때 누군가가 여자의 모습을 보면 그녀에게서 마치 살신성이 나는 보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몸을 던져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번뇌를 잊게 해주는 여자, 그런 여자가 쳐놓은 쾌락의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아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것은 아이들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는 일이었다. 아이들에게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게 하지 않겠노라고 했다. 아내는 자신의 자리를 그 여자가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못 견뎌 하며 죽었다. 아내가 죽자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내 앞으로 된 재산이 모두 내게 들어왔다. 보험회사에서는 아내 명으로 들어놓은 거액의 암보험금을 위로의 말과 함께 전달했다. 나는 아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내가 그리웠다. 아내가 그리울수록 나는 여자를 탐닉했다. 어쩌면 나는 행복한 사나이일지 모른다. 아내는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남기고 죽었다. 곁에는 함께 있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해 죽고 싶은 여자가 있다. 게다가 유학 간 아이들은 현지에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다. 아마도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처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실행했어도 이처럼 완벽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엇나가기 시작한 것은 여자에게 청혼을 했을 때부터였다. 내가 당신에게 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 호적에 오르고 싶다고 한 적도 없고 당신한테 돈을 달란 적도 없어. 난 언제나 당신이 주고 싶은 그만큼만 받았어. 더 달란 말도 하지 않았고 더도 필요 없어. 만일에 내가 호적에 올라야 한다면 그건 당신이 아니야. 내 전남편, 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내 전남편이야. 당신이 원하면 난 당신께 무엇이든 해줄 수 있어. 그렇지만 결혼만은 안 해. 그깟 돈 몇 푼 있다고 나를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마음만 먹으면 당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얼마든지 고를 수 있어. 결혼에 대한 여자의 생각은 단호했다. 나는 여자에게 살기 알맞은 집을 얻어주었다. 그리고 은색 중형차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철철이 옷을 사주었다. 여자가 좋아하는 회를 사주기 위해 밤새 고속도로를 달려 동해안을 찾기도 했다. 여자는 싫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았다. 언제나 내 의사에 순순히 쫓았다. 회사에 감원 바람이 일자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이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장이 끝나면 여자를 만났다. 그것이 나의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다. 내게 남은 것은 아내가 남겨준 돈과 그리고 그 여자밖에 없었다. 그런 여자가 나에게서 도망을 쳤다. 수원으로 나가는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왔다. 제일 먼저 간 곳은 여자의 전남편과 아들이 살고 있다는 수원 외곽에 있는 아파트였다. 서너 번 여자를 이곳에 데려다 준 적이 있었다. 칠이 여기저기 벗겨진 30년도 더 되었을 복도식 아파트였다. 가운데 경비실이 있고 150세대가 경비실 앞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때는 중산층 젊은 세댁들이 살았을 법한 아파트 단지가 지금은 오래되고 낡아 도시의 하층민이 살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청소가 안 된 복도와 누군가가 채소를 심기 위해 마구 파헤쳐 놓은 화단과 복도에 내다가 쌓아놓은 버려도 좋을 만큼 해묵은 그런 물건들이 그것을 말해주었다. 꾸벅거리며 졸던 경비는 내가 사간 음료수 박스를 보더니 정신이 드는지 벌떡 일어났다. 나는 경비 주머니에 만원권 지폐 두 장을 쑤셔 넣어주었다. 경비는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날 그날 들락거리는 외부 차량을 모조리 적어 놓았다. 여자가 다녀간 것은 닷새 전이었다. 더 이상 여자가 그곳에 들른 적이 없다고 경비는 말했다. 여자는 나와 만나면서도 가끔 이 아파트에 들러 이혼한 전남편을 만나 잠을 자고 왔다. 여자의 전남편은 이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도 재혼을 하지 않았다. 아들하고 둘이 살았다. 여자는 지금도 전남편이 자신과의 재결합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자는 아무에게도 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경비의 묵인 하에 거기서 여자를 기다리기로 했다. 차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나오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끼니 때가 되면 경비와 함께 밥을 시켜 먹었다. 밤이 되니 견딜 수 없이 추웠다. 언젠가 여자가 크리스마스 때 어디선가 어두운 사과초가 생각났다. 나는 조수석 앞에 있는 작은 서랍을 뒤져 그것을 꺼냈다. 아직 한 번도 불을 붙여본 적이 없는 초의 심지는 마치 성처녀 같은 느낌을 주었다. 불을 붙였다. 빨간 불이 타오르며 향이 났다. 나는 그 작은 불꽃이 차 안을 덮여주리라곤 기대하지 않았다. 그냥 불기운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초를 켰다. 그런데 차 안은 사과초의 불길로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여자를 사랑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내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여자에 미쳐갔다. 여자를 처음 만난 것은 불행하게도 내 집에서였다. 그날 아내는 현관문을 따주고는 배시시 웃으며 손님이 와있다고 말했다. 손님은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나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부엌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내 손님이 가는 현관문 소리가 났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 옷을 받으며 수다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누군가를 집에 들여 커피를 마셨다는 것이 미안한 듯 했다. 윗집에 사는 여자예요. 왜, 먼저 본 집은 피아노 레슨하는 집이었잖아요. 피아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당신도 나도 여러 번 싸웠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새로 이사온 위층은 너무 조용해서 누가 사나 늘 궁금했거든요.
아내는 윗집 여자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말하면서 잠옷 흥분까지 했다. 아까 저녁 창거리를 사가지고 오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여자를 만났어요. 5층을 누르니까 글쎄 6층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6층 사냐고 인사를 했죠. 그때 막 5층 문이 열렸어요. 그냥 나오기 뭐해서 커피 한잔하고 올라가라고 했더니 순순히 따라 나오더라고요. 여자들은 시장 다녀오는 길에 잠시 만나 커피를 마신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로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많이 교환할 수 있을까? 나는 밥을 먹으면서 아내의 멈추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며 내내 신기해했다. 아내는 같은 나이인데도 10살 정도 젊어 보이는 그 여자의 젊음과 그 나이까지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혼자 사는 그 여자의 자유와 몸에 걸친 것들 모두 가짜가 아닌 진품이라는 그 여자의 경제력에 대해 경이롭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교직 생활 20년을 마치고 명예퇴직을 해 아내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집에서 놀고 있다.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하고 그리고 막중한 맏며느리 역할을 잘 해냈다. 나보다 3살이나 어리지만 함께 나가면 누나 같다는 소리를 빈번히 듣는다. 아내는 스스로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구속받기를 좋아한다. 동료 선생들과 여행을 갔다가도 남들은 모처럼 집을 떠난 자유를 즐기는 그 밤에 아내는 혼자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돌아오기 일쑤였다. 아무리 맏며느리라지만 피치 못해 시골에 못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련만 아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내려가고야 만다. 내게 아내의 그런 모습은 별것이 아닌 곳에 목숨을 거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만족한다. 게다가 아내는 알뜰하다. 옷과 화장품 사는 데 알뜰하고 살림살이도 알뜰하다. 모든 쇼핑은 세일 제품이 아니면 그들 중 가장 싼 물건을 선택한다. 나는 아내가 골라오는 물건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난다. 그 물건이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싸기만 하면 사들인다. 또 부모 형제들에게도 알뜰하다. 나는 아내가 그렇게 알뜰하게 모은 돈을 어디다가 쓸 것인가가 궁금하다. 어머니가 대형 냉장고로 바꾸고 싶어 할 때 아내는 냉장고 값을 동생들과 똑같이 나누었다. 막내가 형은 맞벌이고 게다가 형의 수입이 좋으니 좀 더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아내는 단번에 묵살했다. 나는 동생들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아내가 이미 받은 몇 푼 안 되는 냉장고 값을 송금해 주었다. 아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한 달 내내 말하지 않아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다. 누구나 똑같이 땀 흘리고 애써서 번 돈이라는 것이 돈에 대한 아내의 철학이다. 아내는 재테크에도 능하다. 명예퇴직금은 일시불로 받아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월세를 놓았다. 아내의 통장에 매월 꼬박꼬박 월세가 입금된다. 그리고 내 월급은 따로 적금을 들였다가 목돈을 만들어 2,000원짜리 코스닥 주식에 투자했는데 몇 배의 이익을 남기고 빠져나왔다. 많은 돈이 아내 앞으로 들어왔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콩나물을 묻히고 백화점 상설시장에 누워있는 철진한 옷을 사며 싸구려 세일 품목의 가구들을 고르고 교통카드를 충전시켜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내가 보기에는 아내는 돈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사는 것을 보면 돈의 효용 가치를 모른다.
좀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내의 눈에 여자는 어느새 한심하면서도 놀랍고 경멸하면서도 닮고 싶고 질투가 나면서도 어여쁜 존재로 자리했다. 나는 그런 여자를 가까이 두었다가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아내에게 충고했다. 내가 우려해서인지아내는여자의이야기를내앞에서꺼내지않았다. 그렇지만나는조금씩변해가는아내의모습에서여자와교류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아내에게서예전과다르게흥분된듯한모습과한톤높은목소리를들을수있었다. 아내의하루하루는이전보다더활력이있어보였다. 예전에는결코볼수없었던아내의모습이다. 아내가퇴직한여선생들과함께여행을떠난것도알고보면여자의영향이었다. 며칠동안이렇게살필요가없다는말을되풀이하더니몇날며칠을전화통에매달려함께떠날일행을모았다. 일행이결정되자아내는친구의차를타고훌쩍전국일주여행을떠났다. 떠나면서해외여행의전초전이란말도잊지않았다. 아내가 떠난 날 밤 초저녁 잠이 많은 아이들은 먼저 잠들었다. 나는 모처럼 나만의 시간을 즐겼다. 위스키에 얼음을 넣고 창밖을 바라보고 서서 술을 마셨다. 술병에 별이 떨어진다는 목마와 숙녀를 읊어주던 젊은 날의 어떤 여자에도 생각했다. 메말랐던 시심을 꽤나 오랜만에 반수해 내려고 애를 썼다. 나는 원래 시를 소설을 쓰고 싶었다. 읽기를 금지시킨 월북 작가 정지용의 시집을 구해 노트에 베껴놓고 외웠다. 메밀꽃 필 무렵을 따라 베껴보기도 했다. 고교 시절에는 가끔 백일장에 나가 상을 타오기도 했다. 아버지는 문학에 빠져있는 나를 용납하지 않았다. 기술이 있으면 밥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과를 이과로 바꾸게 했다. 수학은 나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나는 이과에 가서 수학 때문에 꽤 오랫동안 애를 먹었다. 아버지는 그 당시 호황이어서 졸업만 하면 취직을 할 수 있는 기계과를 가게 했다. 나는 넉넉지 않은 살림과 동생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설득당했다. 공대를 다니며 별 생각이 없는 친구들 틈에서 책 한 권 읽지 않고 지냈다. 강의가 없을 때는 나무 그늘에 앉아 포크를 하고 가끔 고고장에 다니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미팅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아무 고민 없이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탄탄한 회사에 들어가 기계를 설계하고 어떤 때는 현장에서 노무자들과 잔뼈가 굵어 오늘날까지 왔다. 아내는 수학과 출신이다. 살아가는 모든 것을 산출된 공식에 대입해 원칙대로 살아간다. 아내는 공식대로 살 뿐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한 아내가 편하지만 가끔씩 나를 못 견디게 한다. 언젠가 같은 방향의 직장 여직원을 차에 태워주었던 적이 있었다. 칠칠치 못한 여직원이 차에 가방을 와르르 쏟았다. 이리저리 살펴보며 다 챙겼는데도 립스틱 하나를 챙기지 못했나 보다. 몇 달 뒤에 아내는 의자 밑에서 립스틱 하나를 찾아냈다. 나는 몇 달 전 여직원을 태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아내는 립스틱이 왜 거기에 떨어져 있냐고 묻고 또 물었다.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묻고 물었다. 그때여직원을 생각해냈다. 아내는 여직원을 찾아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냥 우연히 그 차를 탔을 뿐이라고 말해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는 각서를 나한테도 또그 여직원에게도 받았다.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 나에게서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후 회사에 아내가 어부쟁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아내가 만들어 놓은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 생활은 편안했다. 언제부턴가 나는 반항하지 않고 아내가 외워둔 공식 속으로 기꺼이 들어갔다. 그 속은 죽음같이 안원하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 편안함만이 있다. 아내는 내 몸속에 있는 아내가 보기에 천박하다고 느껴지는 감성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작정을 했나 보다. 나의 감성은 아내의 의도대로 하나하나 제거되었다. 아주 오래전에 제거되었다고 믿었던 그 싹이 놀랍게도 아내가 없는 이 밤에 꿈틀거리는 것이 아닌가. 내 가슴 속에 말라 비틀어져 있던 싹은 그 밤의 봄비를 듬뿍 맞은 알뿌리 화초처럼 고개를 뒤밀고 올라오고 있었다. 위스키를 혼자 한 병째 마시고 있었다. 머릿속이 몽롱해졌다. 한강변이 자동차들의 물결로 붉은 꽃이 가득 피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내의 강요에 의한 안온함이 아니고 내 스스로 알코올 속으로 들어가 안온한 상태로 몰입했다. 빛깔과 모양과 향기가 각양각색인 꽃처럼 똑같은 편안함인데, 스스로 들어간 편안함의 세계는 아내가 만들어준 것과는 모양이 달랐다. 향기가 달랐다. 느낌이 달랐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었다. 여자가 있었다. 젊었는지 예뻤는지 향기로웠는지 아무것도 알수 없을 정도로 나는 몽롱해 있었다. 여자는 코트 하나를 걸치고 와서 내 앞에서 벗었다. 코트 안에 있는 여자의 몸에는 아무것도 걸쳐 있지 않았다. 여자와 나는 그렇게 만났다. 사우나를 하고 오니 다른 경비가 부스 안에 있었다. 새로운 경비가 여자를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경비와 사귀는 것을 포기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여자가 갈 만한 곳을 생각해 보았다. 두 번째로 생각해낸 것은 여자의 동생이 사는 곳이었다. 내가 그곳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먼저 살던 집과 그곳은 5분 거리에 있었다. 전세금을 빼서 달아났다면 아주 먼 곳일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래도 가보기로 했다. 여자의 아들을 찾아갔을 때도, 여자의 동생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도,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주차장의 차를 살펴보는 일이었다. 여자는 동네 슈퍼마켓을 갈 때도 차를 몰고 갔다. 여자는 걷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운동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 수영장에 가서 했고, 그것이 끝나면 헬스를 했다. 차는 늘 여자 곁을 쫓아다니는 그림자와 같았다. 주차장에 시동을 끈채 늘어선 차들은 꼭 숨을 멈춘 시체들 같다. 학살의 현장을 찍은 사진 속의 시체들처럼 차들이 즐비한 곳에는 여자의 차가 없었다. 주차장을 한 바퀴 다돈 다음 용케도 여자의 차를 찾아냈다. 누가 보아도 차를 댈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곳이다. 깊숙이 숨겨놓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도색을 새로 해 색이 다르고 차 번호가 바뀌었지만 첫눈에 그 차가 낯익었다. 차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언젠가 수영장에서 누군가가 긁어놓았다는 지렁이 모양의 홈이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그대로 만져졌다. 조수석 앞 유리창에는 나무가 하나 그려져 있고
그 옆에 108동이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어떤 단지내의 차량이라는 것과 동을 표시해 놓은 것이라고 짐작되었다. 여자가 동생 집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달려가 여자의 멱살을 끌고 나오려다가 그만두었다. 동생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기면 나는 그저 불법 침입자일 뿐이다. 나는 여자의 그 무엇도 아니었다. 구태여 이름 짓는다면 나는 여자의 내연남일 뿐이다. 내 차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주차시키고 여자의 차가 보이는 가장 먼 장소로 가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여자의 동생 베란다를 틈틈이 살펴보았다. 베란다에서 누군가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여자는 지금쯤 내가 돌아와 자기를 찾으러 다니는 것을 알고 잔뜩 경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낯선 남자가 서성거린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경비가 내게 다가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나는 경비에게 10,000원짜리 지폐 두 장을 찔러주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을 찾는다고 말했다. 경비는 만일을 생각해서라며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놓겠다며 가지고 갔다가 돌려주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어리석인 말을 하고 돌아갔다. 얼마쯤 지났을까 모르는 남자가 여자의 차에 오르더니 순식간에 아파트 광장을 빠져나갔다. 내가 그 차를 알아보는가를 시험해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차를 향해 달렸지만 소용없었다. 여자가 나간 것이 아니라 일단 안심하기로 했다. 나는 다시 계속해서 그 차가 들어왔는가를 보기 위해 주차장 살피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한밤중에 나는 내가 있던 곳과 반대쪽에 세워져 있는 여자의 차를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여자의 차를 지키다가 어제 저녁부터 굶주린 배를 채우러 갔다가 왔더니 차가 없었다. 그 사이에 여자가 빠져나갔다. 빵으로 아무렇게나 끼니를 때운 것을 잠시 후회했다. 여자가 빠져나간 곳에서 더 기다린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다. 도망친 여자가 이곳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찾아야 할까 궁리를 하다가 떠오른 것이 108동이었다. 그래, 108동을 뒤지자 어떤 아파트를 어디서부터 뒤져야 할지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아내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황당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여자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나는 더욱 여자에게 빠졌다. 나의 아내에 대한 미안함은 아내가 쓰던 물건에 집착하면서 보여졌다. 파출부에게 아내가 평상시 쓰던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파출부는 아내가 쓰던 보잘것없는 그런 물건들까지도 매일 반짝거리게 닦아놓았다. 아내가 살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집에서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때로는 그리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자를 탐했다. 어느 날 여자가 내 집에 가볼 것을 제안했다. 아내와 아이들이 없는 내 집에 여자가 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것은 없었다. 죽은 아내에게 죄스러움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나는 호라비가 아닌가. 집에 들어온 여자는 불편한 듯 식탁 의자에 10분 정도 앉아 있었다. 나는 여자의 얼굴에서 불편한 심기를 읽을 수 있었다. 여자는 기분이 상할 때는 심하게 손을 꺾는 버릇이 있다. 엄지손가락으로 검지를 누르면 우두둑 하고 소리가 났다. 여자는 한동안 그렇게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 여자에게 청혼하기 전의 일이었다. 내가 청혼을 하자 여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날 내 집에 방문했던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죽은 아내의 혼을 붙들고 사는 남자와 사느니 아들과 살고 있는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하는 것이 낫다고 여자는 말했다. 여자는 내가 죽은 아내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의 말대로 아내는 살아서보다 죽어서 더 내 가슴 속에 단단히 자리했다. 나는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108동을 찾는 일이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마냥 앉아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러는 나를 누군가가 본다면 정신병자쯤으로 오인할 것이다. 먼저 지도를 사다가 펴놓고 여자가 이사갔을 법한 그런 지역을 체크했다. 안양, 시흥, 안산 정도에 있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으로 얻을 만한 집을 대상으로 108동을 찾기로 했다. 못 찾으면 차츰 반경을 넓혀갈 생각이었다. 안양에 있는 108동을 모조리 뒤져 여자의 차 번호를 추적했다. 여자는 먼저 집에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지만 어쩐 일인지 새로운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관리실에 자신의 차를 등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전적으로 경비에게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주차시켜 놓았던 차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음료수값과 여러 장의 지폐가 필요했다. 이런 식의 추적으로 여자의 차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런 방법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추적을 하다가 지치면 여자의 동생 집으로 가서 쉬곤 했다. 내 차가 여자의 동생 눈에 띄지 않았을 리는 없었다. 내가 나타난 것을 알고 있는 여자가 그곳에 오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 안양에 있는 24평 정도의 108동을 뒤지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다. 시간이 갈수록 여자에 대한 증오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세금이 아까운 것은 결코 아니었다. 내게는 아내도 자식도 없었다. 주위의 친지들 역시 여자와의 관계가 알려지고부터 모두 다 내게 등을 돌렸다. 내게는 그 여자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자는 어디에도 없다. 시흥의 아파트를 뒤질 때는 이미 내 정신이 아니었다. 눈앞에 여자가 있으면 죽일지도 몰랐다. 여자를 질겅질겅 씹어먹는 꿈을 꾸기도 했다. 여자가 눈앞에 있고 내 손에 총이 쥐어졌다면 나는 당장에 여자를 쐈을 것이다. 그것도 한 발이 아닌 수십 발을. 나는 경비들에게 음료수를 사주어가며 108동을 찾는 그런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래도 그 일은 계속되었다. 낮에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잠시 쉬는 일 외에는 108동 찾는 일을 계속했다.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뒤졌다. 여자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린 지는 오래이다. 습관처럼 아파트 숲을 돌아다니다가 108동이 눈에 띄면 경비에게 며칠 동안 차량이 들락거린 장부를 얻어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쉴 때는 여자의 동생 아파트를 찾아갔다. 사람들은 아들이 있는 남편과 이혼한 여자를 고운 시선으로 볼 리가 없었다. 여자 주위에 있는 친지들은 모두 여자에게서 등을 돌렸다. 오로지 동생만이 여자 곁에 남아서 살림살이 같은 궂은 일들을 돌보아 주었다. 여자는 수족처럼 움직여주는 동생을 떠나서 살 수 없을 것이라 짐작되었다. 나는 여자가 언젠가는 이곳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여자의 동생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 108동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환각인 줄 알았다.
거리를 달리다가도 백팔동만 눈에 들어오는 환각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두 달째 백팔동을 찾아 헤매는 짓을 하고 있었다. 환각이 아니라고 확신한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여자는 동생이 살던 건너편에 살 생각을 했을 만큼 배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큼 여자는 당돌했다. 언젠가 아내와 함께 엘리베이터의 닫힌 버튼을 누르려는데 여자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아내는 엘리베이터의 열린 버튼을 누르며 기다려 주었다. 나는 여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하듯 약간의 고개를 숙여 아는 체만을 하였다. 아내가 먼저 내리고 비닐 쇼핑백 봉투를 정리하여 들고 내리는데 여자가 뒤에서 슬며시 엉덩이를 만졌다. 나는 급히 엘리베이터를 나왔다. 여자의 차를 발견한 것은 아파트 동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공터였다. 아파트 전체를 빙글빙글 돌다가 혹시나 해서 빈 공터를 뒤지기 시작하여 겨우 찾아낸 소득이었다. 경비에게 준 음료수값 덕분에 쉽게 여자가 사는 동호수를 알아낼 수 있었다. 경비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선선히 그것을 알려주었다. 너무 쉽게 말해주는 경비의 태도에서 혼자 사는 여자를 경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자의 집 앞에는 조그만 언덕이 있었다. 그곳에 서면 여자의 집안이 위로 건너다 보였다. 여자의 집 베란다는 커튼이 쳐 있었다. 밤에 불이 들어오자 그 안에 사람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아무도 없이 혼자 서성거리는 모습이었다. 나는 여자의 집에 들어갈 궁리를 하였다. 어설피 갔다가는 안에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도망칠 것이 뻔했다. 우선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 한 박스를 샀다. 그리고 여자의 집으로 배달을 부탁했다. 과일 가게 남자는 한 푼도 깎지 않고 선뜻 돈을 냈을 뿐 아니라 배달료라고 웃돈까지 얹어주는 나 때문에 신바람이 났다. 자전거에 사과 박스를 싣는 모습이 아주 흥겨워 보였다. 나는 과일 가게 남자의 자전거를 따라갔다.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든 문을 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벨을 누르자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과일 장수가 여러 번 벨을 누르자 마지못해 누구냐고 물었다. 당연히 여자의 목소리였다. 남자가 사과 배달 왔다고 말했으나 여자는 문을 열지 않았다. 남자는 내가 시켰던 대로 1단지 사시는 동생분이 보낸 것이라 말했다. 안에서 열쇠 따는 소리가 났다. 문소리를 들으며 여자를 어떻게 할까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하얗게 질린 여자의 머리채를 잡을지도 몰랐다.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여자를 발길로 후려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문을 연 여자는 과일 가게 남자 뒤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예상했던 것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렇지만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가는 내게 여자는 싹싹 빌지 않았다. 나는 발길로 후려칠 기회를 잡지 못했다. 대신 여자는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서서 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처럼 일상적인 목소리로 이제 와요 하며 말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여자가 내게 남은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여자가 전세금을 빼가지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별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여자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과일 가게 남자가 나가고 나자 여자가 나를 보고 방긋 웃었다. 그 속에는 어리광까지 섞여 있었다. 나는 내가 여자를 거실 카펫 위에 쓰러뜨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여자는 급하게 서두르는 나를 다독거려 주었다. 여자는 봄바람 같았다. 증오를 서서히 녹여주는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부처의 모습과도 같았다. 어리석은 중생을 구원하는 부처의 모습과도 닮았다. 여자는 천천히 내 몸속에 있는 증오를 한 가닥 한 가닥 끊어나갔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다.